오늘은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좀 더 넓히면은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무엘하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13장을 공부했죠. 압살롬이 이제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모욕을 주어서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했던 자기 이복형 암논을 이제 죽이고 자기는 그슬로 도망가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 술당에 가서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이제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들을.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제 그 아버지로서 아버지잖아요. 예? 자기 제일 사랑하는 큰 아들을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랑하는 큰 아들을 죽인 놈이 자기 아들이야. 그것도 또.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과 또 이 그술의 여인이 참여해서 서로 화해시키고 또 다윗이 결국은 이제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5년 만에 이제 아들을 용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이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화해를 위해서 힘쓴 두 사람 요압과 드고아 여인의 삶을 배워보자 그겁니다. 둘째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한 다윗의 삶을 배워보자.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자기 형인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 이제 친여동생이죠. 친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모욕을 주어 내쫓은 후에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형이에요. 장남이에요. 세자예요. 왕위를 이어받을 권세가 막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울고 있는 여동생을 자기 집에 보호하면서 다독거리고 이 복수를 하려고 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만일 아버지 다윗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그때 이 문제를 처리를 했으면 오늘 이런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어요. 양털 깎는 날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축제예요. 양털을 깎고 큰 잔치를 벌이고 이때는 막 이제 관용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D-Day로. 거사의 D-Day로 정하고 자기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질문. 아버지와 다른 왕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암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가지 않았어요. 왠지 웬 이유인지 너를 번거롭게 하기 싫다 해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암논 형하고 다른 왕자들은 좀 오게 해주세요. 이제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왕자들이 다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미 이제 거기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매복시켜놨다가 이제 건어하게 취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누구만 죽이라 그랬어요. 암논 형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뻔뻔한 인간이잖아요. 예? 근데 아무 지금 벌도 안 받고 세자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똥똥거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열이 막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피해자의 마음이죠. 예?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가 정당한 법의 형벌을 받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완전하진 않더라도 조금 위로가 되는데 이 죄를 진 자가 그냥 이 저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저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 형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자기 도망을 쳐버렸어요.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하면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술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게 13장 37절 38절 지난 시간에 공부한 1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죠? 엄마가 누구냐?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은 이방 구슬 땅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방 나라와 외교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 여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압살롬과 다말을 낳게 되는데 다말이 이제 엄마가 유대인 여자였던 적통이죠, 적통. 세자에게 이제 그런 일을 당했고, 그렇죠. 자, 그 마아가 이제 그 술당의 공주였는데 엄마가 마아가의 아버지니까 압살롬 엄마의 아버지니까 어떻게 되죠? 외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예? 외할아버지가 그 술당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그 술당의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에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다윗이 3년 동안 찾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거기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술 왕이었던 달메는 자신의 외손주 압살롬을 따뜻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알게 되고 그 다말도 자기 외손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압살롬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그술 땅에 살면서 자기도 왕자예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형 기부는 있었지만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일찍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서열은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거죠. 도망가서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3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웠게도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원래 사랑하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거 뭐 다윗의 마음이 뭐 말이 아니겠죠.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니까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아들, 아버지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전에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암논을 향한 슬픔은 이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의 그 농도가 이제 흐려지는 거죠. 예. 맨 처음에 죽었을 때 막 확 몰려왔던 그 아픔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싶어 했다. 자, 압살롬이 형 암몬을 죽인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어먹지 않는다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압살롬이 형 암몬을 죽였는데 그 슬픔도 그 분노도 당시에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지만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예? 시간이 약이에요. 또한 엄밀히 따져보면 먼저 잘못한 것은 암논이에요. 암논. 이복누이 다말을 겁간하고 모욕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자기 여동생에게 평생 지고 살아야 할 고통을 안겨준 거죠. 지울 수 없는 고통을. 파렴치한 놈이에요. 3년이 지나자 압살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수그러들었고 사랑하던 아들로서의 사랑과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사무엘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을 죽이고 도망친 자를 아무 일 없이 그냥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시행해야 될 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자를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모든 신료, 대소 신료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인에 있다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자기도 왕으로서 아들이라고 막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부모님이라면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충신은 죽은의 마음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간파해야 됩니다. 죽은이 도저히 자기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늘 충신이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부담스러웠던 인물인 바로 다윗의 조카 요압,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신하들의 우두머리로서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고 자기도 외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저 그술 땅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다윗의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14장에 보면 요압이 이 자기 죽은이면서 외삼촌인 다윗의 이 다윗이 할 수 없지만 원하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 항상 이런 신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요압이. 근데 때로는 너무나 충동적인 사람이고 때로는 자기 거슬리며 왕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옵니다. 다음 장에 그런 내용이. 그러나 이때만큼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왕이 저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에 드고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한 여인을 수소문한 끝에 이제 찾아가지고 그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진짜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데려올 수 없는 데려오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이루어주게 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가지고 변장을 시켜요. 상복을 입히고 굉장히 막 슬픈 얼굴하고 막 이제 얼굴도 치장하지 않고 그런 아주 슬픔에 차이는 여인으로 변장을 시켜서 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 말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이 전체 각본을 짠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아들이라고 오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 근데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해줘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하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다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도움을 청해라 이 얘기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아마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여인이었을까. 아마 지금 이 여인이 태어났으면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저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주연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은 몰입이 안 되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감동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어떤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해. 예? 리얼하게 너무 잘해가지고 그 몰입이 되죠. 연기를 잘하면 몰입이 확 되고 그 이야기가 확 살아나죠. 그게 이제 진짜 명배우죠. 명배우. 근데 어떻게 좀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이렇게 헬레다 보니까 연기 못하는데 막 갖다가 시켜놓으면은 이제 작품을 다 베리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정말 너무 연기도 너무나 잘해.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뢸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와주세요. 자, 다윗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때때로 실수도 하지만 자기에게 이제 한 여인이 간청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걸 들어주려고 상복을 입고 들어와요. 여인이. 근데 너무나 슬픔에 차 있어요. 근데 여인이 들어오면서 왕이여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정의감이 확 떠올랐죠. 왜? 자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위에 치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동한다는 걸 요압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 어? 너를 도대체 이렇게 상복을 입히고 어? 누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슬프게 만든 일이 뭐냐? 누구냐? 도와달라니까 왕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이것도 불쌍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만 둘 있었습니다. 아들만. 그런데 두 놈이 어느 날 들에서 싸웠어요. 형제끼리. 근데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한 아이가 다른 형제를 때렸는데 죽였어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저 형제를 죽인 저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 에? 저놈은 죽여야 된다. 우리가 죽일 거다. 지 형제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이겠다. 아들을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호소합니다.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제게 남은 마지막 숯불입니다.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숯불 하나 남았어. 그거 끄면 이제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숯불입니다. 아주 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고. 그들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마지막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씨를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남으면 이제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여인이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문의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추상적이고 아무 감정이 없는 개념인 정의만을 외치고 있어요. 정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은 나머지 남은 아들 하나도 잃게 돼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는 실행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슬픔 속에서. 정의는 양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문 사람들은 아무 감정도 없이 이 여인의 사정도 돌아보지 않고 정의만을 외치고 있고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과 슬픔과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은 왕에게 부탁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내 하나 남은 하나밖에 없는 내 숯불과 같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만일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남은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다면 여인은 아들을 둘 다 잃게 될 것이고 그건 전혀 여인을 위한 일이 아니죠. 다윗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의를 주장하는 가문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어서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정의는 양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가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다윗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가문에 그게 누구든지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나한테 오라는 거야. 예?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정의를 시행하는 최고의 책임자인 왕이었지만은 이 경우에 그 또 아무 감정도 없는 그 추상적인 정의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켜주는 것이 더 정의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그 오랜 동안 아파르타이트 정책을 써가지고 흑인들을 막 공개적으로 이제 박해하고 차별하고 이런 정책을 썼죠. 예?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흑인으로서 왕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백인들 치하에서 아파르트하이트 정책을 극단적으로 시행해가지고 많은 흑인들, 무고한 흑인들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라는 거예요. 정의를. 예? 다 막 사회가 정의를 외치라고 외치는데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화해입니다. 화해. 용서와 화해입니다. 만약 흑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인들에게 정의를 행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럼 백인들이 순수히 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용서와 화해이고 우리 흑인과 백인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교를 그 정의 실현의 그 화해위원회 수장으로 세우고 아파르트하이트 정책을 폈을 때 백인들, 그 못된 짓을 했던 백인들을 이제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재판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 유명한 이제 이야기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정의를 막 외치는 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여인은 다윗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다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다윗이.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내 하나님께 맹세한다. 왕이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판결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해버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 다윗의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인 이 여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그때야 이 드고아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 그 가문의 사람들, 그 아들 하나에게 정의를 시행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그 아이의 아버지인 거죠. 이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임을 이야기해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예? 지금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왜 왕은 자신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판결을 이미 내린 것처럼 왕이 스스로 이제 그 도망간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당신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그러면서 여인이 아주 설득력 있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의미죠. 사랑하던 아들 암몬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랑하는 아들 암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좀 일찍 억울하게 죽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암몬이 죽은 일은 슬픈 일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다시 담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 죽은 자 때문에 또 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압살롬을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압살롬의 사건을 왕으로서 사회 정의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다윗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항상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내 방식만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방식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처한 문제들을 가장 훌륭한 것은 역지사지하는 겁니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왕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압살롬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낳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용서받아야 할 아들이었어요. 아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책망하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이 여인의 배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여인의 배후가 있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요압이 보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정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은밀하게 들이했는데 요압이 다윗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만큼 다윗도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요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판단을 했잖아요. 살려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요압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종의 구원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왕을 조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죠.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 요압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요압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데려온 걸로 봐서는 요압과 그 신하들이 죽여야 된다고 맨 처음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내 앞장섰던 사람 예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한 걸 보고 부담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모였어요.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못 데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압과 드고와 여인처럼 서로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요압은 무슨 압살롬과 결탁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그 다음 순서니까 왕이 세운 다음에 계속 권력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간파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해준 거죠. 다윗을 위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 막 갈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게 뭐 동서 간의 갈등이든 고부 간의 갈등이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든 막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과 두고와 연이 힘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들은 지금 그런 문제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붙다고 가가지고 더 용서 못하겠다. 맞아. 그러면서 내가 내일 한번 싸워야 돼.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둘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모랄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라서 이간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용서하도록 이야기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화평케 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화평하는 데 힘쓰냐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 사탄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돌아다니면서 맨날 갈등을 유발시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서로 막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곳에 이분이 가서 얘기하면은 막 용서하고 싶고 다윗처럼 용서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건 여기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요압과 드고아가 훌륭하게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법적으로는 사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네 집에 다시 돌아와 살게 해줬어요. 그러나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네 집에 가서 그 놈의 집에 가서 살도록 해라. 거기서 끝났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마음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그 암논의 이야기가 확,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용서하고 살았는데 그 옛날에 나한테 그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이 꼴도 되기 싫어지죠. 그러면 된장찌개에 소금을 팍 쳐넣든지 그냥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렇잖아. 그럴 때가 있죠. 용서하고 살아야 진짜 이성적으로는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면 확 다시 올라와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분이라면 오늘 돌아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하겠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용서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옛일이 확 떠오르게 되고 다시 이성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런 경우 있죠. 뭐 다 여러분 경험하시니까 알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들은 게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용서는 하자. 그러나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상종하지 말자. 예? 복수는 하지 않겠지만은 일체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는 거죠. 어쩌다 만날 일이 있어도 차갑고 냉랭하게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용서한 걸까요? 용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예?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3년 전 일이 생각이 났고 다시 그 장남을 죽인 자기 형을 죽인 그 일이 생각나서 다시 안에서 화가 확 올라오니까 이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자기 아버지니까 예? 가족일이고 작게는 내가 용서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네 집에 가서 살도록 하고 얼굴도 안 봤는데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원래 왕자들은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얼마 동안 안 불렀냐? 2년 동안 안 불렀습니다. 2년 동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년 동안 불러다 놓고 다른 왕자들, 동생들은 다 불러다가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불러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늘 혹시 오늘은 아버지가 오늘 식사에는 나를 초대하지 않을까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잘 불러러 오고 내가 널 용서하느라 그러고 아버지를 한번 끌어안고 울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냉랭한 거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압살롬은 진짜 예? 아버지를 만나서 법적으로 사면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거죠. 아버지로서 예? 아버지가 자기를 한번 안아주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식사에 한번 초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부르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역사에서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하고 그 아버지 이성계 예? 이 사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그냥 자기 왕위를 이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데 최고의 공을 세운 자기에게 주지 않고 동생들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후처 예? 후처에서 난 어린 왕자들 동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그냥 예? 뿔따고 나가지고 왕자의 날 이렇게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아버지인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방원이 저놈을 아들이지만 그래서 몇 번 죽이려 그랬어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딜 가버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 이방원은 왕이 됐습니다. 이미 권력을 다 잡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뒷방 늙은이에 불과해 그냥 무시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사람을 보내. 저 함흥에 가 있을 때는 계속 가서 아버지 모시러 사사를 보내갔는데 이성계가 죽여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함흥에 가면 안 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함흥차사. 아니, 아버지 없어도 돼. 이미 왕이에요. 권력을 다 잡았어요. 그러나 이 방언의 마음에, 태종의 마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별로 친한 경우가 없고 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밥 먹냐? 공부 좀 해라. 끝이야, 대화가. 예?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아마 알 거예요. 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놈도 사랑했지만 제일 사랑하는 내 큰아들을 죽인 놈인데 그 아들이야 이놈 새끼가 또 이것도. 예? 이성적으로는 내가 아버지로서 안아주고 싶은데 이제 시간도 5년이 흘렀잖아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 잘못을 했으니까 뭐 아버지로서 벌을 줘도 되고 왕으로서 어느 정도 형벌을 줘도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뭘가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개인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사간 그놈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압살롬은 오늘 말씀해 보면 벌을 받더라도 아버지 손에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죽더라도 에? 자기를 아들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간절한 마음. 그런데 아버지는 불러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3년은 도피 생활, 2년은 안 불러, 5년 동안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5년이 지난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기를 데려왔던 요압을 자기에게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질 않아. 다윗이 미워하는 걸 알고 또 안 와요. 요압이 불러도 안 오니까 어떻게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자니까 자기가 온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오 나한테. 둘은 어떤 사이예요? 사촌간이지 뭐 사촌간 사실은. 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32절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낫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죄를 죄값을 치르게 한다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받아서 죽어도 좋은데 아버지를 한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아버지에게까지 법적인 사면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마음을 바꿔요.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아들을 불러. 아들을 부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5년 만에 이제 용서를 하는데 요압이 가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사형시켜도 좋은데 아버지 한 번만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아들이 정말 자기를 아버지로서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제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말도 굉장히 필요한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힘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진실이 담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교원 용색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진실을. 왜? 진실은 통해요. 진실은. 그 진실에 이제 다윗이 5년 만에 부른 거죠. 그래서 입을 맞췄어.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 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빠가 생각나잖아요. 아빠가. 예? 자기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가 욕하고 재산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도망갔던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예? 이런 못된 놈 쉽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거지가 돼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을 자기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인간을 용서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인간을 안아주고 입맞추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아버지가 되라. 용서해라 하는 용서해라. 작게는 부부간에 어떤 부부는 글을 읽어보면 어떤 분이 암으로 제가 책을 읽고 수필집을 하나 읽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하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돈도 있고 부유한 사람인데 암으로 이제 말기 암으로 여인이 죽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호스피스 사역을 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여자분의 그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는 저 인간 때문이라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고통을 줘서 내가 암에 걸려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여인의 이야기를 실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살을 쏟고 살았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그 여인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인이에요. 그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해드린 적인데 반성 후회라고 하는 반성인가 후회라는 스피드에서 제가 읽었는데 엄마가 언니하고 자기를 너무 차별해가지고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너무 차별을 했나 봐. 이 엄마가 언니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에 가서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제 그런 글이에요. 그런 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의 지옥이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지옥이 돼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저놈도 아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용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 돼요. 불행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힘들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 그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만 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